안녕하세요, 아르문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즉석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1000년 전, 그리고 기원 전, 기원 후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기원 전, 기원 후. 기원전은 BC, BCE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BC는 Before Christ, BCE는 Before the Common Current Christian Era라고 합니다. 기원 후는 라틴어로 AD 또는 CE라고 하는데요. AD는 Anno Domini, CE는 Common Current Christian Era라고 하는데요. Era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CE와 BCE는 종교적 이념을 제거한 호칭으로 종교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합니다. 아, 그리고 기원전 연도는 숫자가 클수록 과거이고 기원 후 연도는 숫자가 작을수록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대 단위의 연도를 읽는 방법은 한 자리 두 자리로 띄워 읽거나 통째로 읽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BCE, 기원전 150년은 BCE 150 or 150. 자, 그럼 저번처럼 중간에 0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읽을까요? AD 101은 기원 후 101년. AD 101 or AD 101.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연도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1년은 a year, 10년은 a decade, 100년은 a century, 1000년은 a millennium. 이제는 연도 읽기 어렵지 않죠? 자신 있게 듣고 사용합시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문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